대표적인 대륙의 실수로 불리는 샤오미. 성능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가격까지 저렴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국 업체 샤오미가 전기차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차량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샤오미는 지난 2021년 3월 레이준 회장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하고 자동차 개발 부서를 설립했습니다. 그해 11월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와 이주항의 자동차사업본부, 판매 및 연구개발본부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생산공장 착공에 나섰습니다. 2022년부터 10년간 100억 달러를 전기차에 투자한다고 밝힌 샤오미는 R&D 인력의 절반을 전기차 사업부에 배치하고 외부 인력까지 대거 스카우트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업 딥모션을 인수한 것을 비롯해 자율주행 스타트업 종무커지, 라이다 센서 관련 기업 허사이커지, 리튬 공급업체 감펑리튬, 자율주행 부품사 하이보 등에도 투자하며 전기차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제가 상하이 모터쇼를 취재하러 현장에 갔을 때는 직접 레이진 회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존 양산차 업체가 아닌 샤오펑, 웨일라이 같은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전기차 업체를 둘러보며 직접 차량에 앉아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산 계획 시점으로 밝힌 내년 상반기가 다가오면서 최근 샤오미의 전기차 관련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얼마 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전기차 생산 비준을 획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말 이후 발기업 승인을 받은 네 번째 기업인데요. 이제 신규 자동차 제조사 및 모델의 기술과 안전 요구사항을 평가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발기위와 공업정보화부의 규정을 모두 만족해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웨일라이, 샤오펑 등이 자체 생산이 아닌 OEM 방식을 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샤오미는 1, 2차 각각 15만 대씩 총 3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자체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샤오미 EV.com이라는 홈페이지 도메인도 등록했습니다. 거리에선 샤오미의 첫 번째 모델인 프로젝트명 MS11의 스파이샷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견한 이 차량은 여름철 고온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는 레이준 회장, 루웨이빙 사장 등 샤오미 최고위 임원이 대거 출동했다고 합니다. 올겨울 동계 테스트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 제품 출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샤오미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업계 1, 2위인 CATL과 BRD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 언론에 따르면 CATL과 함께 3위 업체인 CALB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ATL의 배터리는 용량이 101kWh에 726.7V의 고압 고속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웨이보에 노출된 배터리에는 샤오미 로고가 그려진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무게가 642kg에 달하는 3원계 배터리가 장착돼 800km의 장거리 주행 성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샤오미의 투자 파트너라고 자신을 소개한 슈네이 캐피털의 후장난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샤오미가 개발 중인 전기차의 전비 그래프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성인 4명을 태우고도 주행거리 85km를 평균 전비가 8.8kWh의 에너지 효율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환산하면 11.3kWh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전기차치고는 꽤 높은 효율이라고 합니다. 대륙의 실수라는 타이틀답게 샤오미의 첫 전기차는 20만에서 30만 위안대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에서 전기차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샤오미의 전기차가 출시되면 시장에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샤오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왜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지 이유가 명확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에 도달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샤오미는 스마트폰과 다양한 가전제품을 연결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여기에 전기차까지 더하고 전기차 운영 시스템까지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애플도 이런 의미로 애플카를 만들고 있고 반대로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웨일라이는 조만간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샤오미가 내년 어떤 모습으로 전기차를 출시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